한국엔 기어탱스, 영국엔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엔 디지털 타임스. 그 우리가 교육을 1460명을 시키고 클래스를 56번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뭐 오라클 클라우드를 홍보하고 뭐 그거를 저 더 잘 쓰게 하는 기능을 가진 센터긴 하지만은 사실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들이 클라우드를 쓰기 위한 이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클라우드 쪽을 이렇게 좀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역할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파트너 에코시스템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클라우드를 잘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POC 같은 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래 오프라인 클래스가 스케줄이 착착 잡혀 있었는데 오프라인 클래스는 이제 많이 이제 캔슬되거나 축소되고 그 대신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해가지고 웨비나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오라클 파트너 중에서 사실 오라클이 원래 이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하잖아요. 하드웨어도 하고 엔터프라이즈 온프라미스를 많이 하시던 파트너분들이 자기네 기술 인력을 이제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걸 시작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분들을 파트너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서티피케이션 따는 거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뭐 그중에 일부분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유스 케이스 같은 거 잘 쓸 수 있게 하고 뭐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뭐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아직 교육 받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큰 프로젝트를 아직 하시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다니면서 이제 클라우드 영업도 하시고 클라우드 그 프로젝트도 이제 많이 이제 관심 있어 하시고 하는 거죠. 특히 저희가 이제 챔피언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분들 중에 13개 파트너사에서 20분을 모셔가지고 좀 더 심화 교육을 해서 지금 챔피언 1기, 챔피언 2기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챔피언 2기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더 그 오라클 서티피케이션 중에서 좀 더 이제 심화된 서티피케이션 하시는 트랙들을 하시는 거고 전체 파트너십은 뭐 몇백 개라고 제가 알고 300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제 총판사가 그러니까 총판 이제 밸류 에디트 디스트리뷰터 그래서 디스트리뷰터 매드라고 하는데 디스트리뷰터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저희 DT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다섯 군데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좀 더 규모가 큰 파트너가 됐던 작은 파트너가 됐던 이제 몇백 개 파트너가 있으신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디스트리뷰터니까 저희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을 뭐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같이 딜도 하고 하는 같이 이렇게 뭐라는 소위 말하는 파트 에코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기존에 좀 다섯 곳에 총판이 있으면 예. 그들과 주로 그 밑에 있는 수백 개의 그 파트너들은 주로 한 개 총판과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뭐 글로벌 벤더마다 이제 정책이 많이 틀린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총판사 밑에 파트너를 이렇게 딱 그 규정 짓지 않고 어카운트 따라가지고 아니면 건건이 따라가지고 이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총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격들이 틀린데 이제 뭐 좀 저희보다 이제 규모가 커서 파이낸셜리 금융을 잘하시는 총판들도 많이 계신 거고 또 이제 특히 이제 하드웨어를 취급하시는 총판들은 이제 하드웨어 이제 엑스가 크니까 큰 엑스를 이제 뭐 미리 이제 사서 넘기고 하는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소프트웨어만 하거든요. 하드웨어는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파트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이 오라클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뭐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인력이 가서 같이 일을 하거나 좀 더 기술적으로 저희가 좀 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파트너가 저희랑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자잘한 딜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큰 딜이 이제 생기거나 하면은 이제 어느 총판을 통해서 하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경쟁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 총판 지금 8년 동안 하는 건데 초창기 1, 2년에 비해서 최근 한 5년간은 훨씬 더 다른 총판들하고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실제로 뭐 도움도 많이 주고받고 하고 있고
저희 뭐 이 오라클 CCOE 여기도 저희 다른 총판에 계신 엔지니어분들 같이 와가지고 저희가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를 팔거나 할 적에는 사실 훨씬 더 경쟁이 많죠. 그때는 이제 뭐 엔지니어도 다 많이 있는 거고 하니까 저쪽에 딜을 안 하고 우리가 딜을 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경쟁이 많은 건데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뭐 네 거 너 거를 뭐 뺏고 뭐 주고 뺏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거를 파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좀 뭐 나눌 수 있는 말인지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총판 중에서 저희가 가장 늦게 시작한 총판이기도 하고 그 저희가 2012년에 이제 총판이 됐는데 그때 저희하고 이제 유클릭이라는 다른 총판하고 두 군데가 새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규모 면을 봤을 때 저희가 훨씬 작거든요. 다른 총판에 비해서. 다른 총판은 훨씬 더 이제 뭐 하드웨어 딜링 하고 해가지고 뭐 근데 우리는 그냥 작기 때문에 뭔가 이제 우리만의 색깔을 찾아야 되는데 좀 더 전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객을 많이 도와주고 우리 파트너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저희 같은 회사가 좀 더 앞서서 그쪽으로 가야 우리가 좀 더 기술적으로 아니면 우리 역할이 좀 더 공고히 되는 거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CCO도 CCO이지만은 그 훨씬 전부터 클라우드에 굉장히 투자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인력들을 클라우드로 먼저 좀 교육시키고 먼저 돈이 안 되더라도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찾아다니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아니 이거 틀린 말씀 아니신 거고요. 근데 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국내나 국외에 좋은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한국의 고객들한테 공급하고 서비스하는 이제 파트너 비즈니스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네, 그 이제 IT 인더스트리에서 파트너 비즈니스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유통이 주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해외 벤더가 한국의 고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리스크를 감당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한국의 사정에 맞춰서 이걸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그래서 뭐 총판사를 두고서는 총판사에서 뭐 영업을 하고 유통을 하고 이제 그걸 다 잘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처음부터 태생이 유통도 하지만은 사실은 테크니컬 서비스를 하는 쪽이 훨씬 더 셌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원래 미들웨어 쪽을 시작을 했는데 뭐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를 고객이 이제 설치를 하면 설치할 때 도움이 필요한 거고 예. 뭐 그거는 뭐 밴드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설치해놓고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뭐 테크니컬 이제 서비스 뭐 메인테넌스 서비스 뭐 애터 서비스를 부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 테크니컬 서비스 하는 역할이 저희가 그 총판사를 할 수 있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직원이 뭐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진짜 테크니컬하게 고객들을 지원해주고 서비스하는 인력이 4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세일즈 말고, 영업하는 쪽 말고 실제로 저희랑 연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의 테크니컬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1년에 한 100개 쪽 안 될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저희 경험을 가지고 그쪽에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문제가 나면 돌봐주고 아니면 뭐 문제가 안 나더라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테이크를 해주고 하는 그걸 잘 봐주고 하는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이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기존에 자기네 샀던 뭐 몇 억짜리 데이터베이스에 그 유지보수 비용에도 들어가지만은 그걸 따로 돈을 더 내가 저희 서비스를 쓰거든요. 그만큼 저희 이제 기술적으로 도움 드리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통도 하지만은 유통을 하는 근간이 좀 더 우리를 좀 더 남들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잘 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유통을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기존의 기업 고객들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커다란 IT 시스템을 몇 억을 주고선 온프라미스를 쓸 적에는 그것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 같은 회사가 역할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보다 보니까 한 5년 전부터 보다 보니까 클라우드로 갈 건데 클라우드로 가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쓰는 것들의 기술적인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을 벤더가 직접 손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돌리고 있는데 뭐가 안 되면 우리가 도와줬는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써가지고 하다가 뭐 안 되면은 오라클한테 뭐 SR 올려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는 양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파트너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 많이 했었는데 뭐 저희한테 다행스럽게는 이게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도 저희가 역할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있는 거가 이게 이제 클라우드는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식으로 꾸며야 되는데 이걸 꾸미기 위한 앞단의 컨설팅 같은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클라우드를 그래서 뭐 한 벤더에 다 그래서 오라클한테 다 넘기고 하면은 뭐 문제가 적을지 몰라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네이버 뭐도 쓸 수 있는 거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또 그거를 잘 구성하고 잘 연결시켜야 되는 챌린지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돌아가도 파트너들 역할이 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클라우드를 잘 알아야 되니 우리 이제 선제적으로 공부를 한 거고 투자를 한 거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원래 질문에서 약간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파트너 입장에서는 뭐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뭐 메가존이나 아니면 뭐 베스핀 글로벌처럼 우리는 MSP를 사람 많이 넣어서 하겠다라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얇게 모든 거를 다 커버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의 많은 리드를 갖다가 사람을 많이 써가지고 이거를 다 잘 해주자라는 거고 근데 워낙 클라우드로 제공된 서비스가 많아가지고 그걸 다 커버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고객의 모든 리드를 다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는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아, 뭘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중에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리스키한 그 전략으로 보이는 거고 저희같이 뭐 역할을 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깊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